안녕하세요. 진현수입니다. 제가 노트북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영상을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에 댓글로 문의하시는 것들 중에서 굉장히 기초적일 수 있는데 어려워하시는 몇몇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노트북의 모니터, 액정을 닦을 때랑 키보드를 닦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안전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ASUS 대구 지역 서비스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접수되는 케이스들을 봤을 때 조금 황당한, 아니 좀 안타깝다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런 케이스들이 꽤 있습니다. 좀 이제 노트북을 깨끗하게 좀 청소하시려고 닦아내려고 하다가 노트북이 파손이 돼서 들어오는 케이스들이 꽤 있어요. 첫 번째로 많이 들어오는 게 노트북 모니터를 닦아내려고 하다가 이렇게 잡고 하시던지 이렇게 해서 노트북 액정이 깨지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제 좀 지저분하고 이러면 힘을 줘서 닦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액정이 깨져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 이제 키보드죠. 키보드가 좀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닦아내시다가 키캡이 부러져서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키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순히 빠지면 이제 다시 뭐 꼽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안 되고 아예 파손이 돼 버리면 키보드 전체를 교환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젖은 티슈나 아니면 물티슈나 이런 걸로 닦으시다가 좀 물기가 너무 많은 상황에서 닦아내면서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침수가, 미세 침수라고 부르죠. 그렇게 침수가 돼 버려서 뭐 메인보드나 이런 게 이제 망가지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사실은 이게 좀 황당한 그런 경우이기는 한데, 사실 한 달에 한두 건은 꼭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상세하게 안내를 하는 영상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노트북을 닦을 때는 어떤 용액으로 닦아주면 제일 좋으냐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그거까지 같이 준비를 했으니까 따라오시죠. 노트북을 사용하다 보면 손자국도 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외관이 오염될 수 있죠. 그리고 내부 모니터는 손자국이 나거나 침이 튀긴다거나 그럴 수 있고요. 오래 사용하신 분들은 키보드 자국이 찍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도 많이 사용하시면 이렇게 키가 반짝반짝하게 기름기가 묻어 있는 것처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닦아주시는 게 좋고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닦이지도 않고 닦을 때도 힘이 듭니다. 이제 한번 깨끗이 닦아보죠. 닦을 때는 극세사로 된 수건이나 안경 닦이 같이 부드러운 천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닦을 때 사용하시는 용액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유리세정제 있죠. 윈덱스라고 보통 부르는 유리세정제 1에 생수 3 비율로 희석을 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리세정제 원액을 사용하시면 아무래도 좋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모니터에 키보드 자국에 스크래치가 너무 진하게 남아있는 경우에는 알코 1에 생수 2의 비율로 희석해서 닦아주시면 조금 나아집니다. 먼저 상판은 그냥 이렇게 뿌리고 닦아주시면 되고요. 크게 어려울 것 없고 특별한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부를 닦을 때는 노트북에 세정제를 바로 뿌리면 안 되는 거다 알고 계시죠? 가끔 바로 뿌려서 서비스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먼저 모니터를 닦을 때는 준비된 천에 세정제를 두세 번 정도 뿌려주고 이렇게 노트북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닦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한쪽을 잡고 닦다 보면 모니터가 비틀어져서 액정이 깨지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모니터를 닦을 때는 제품을 이렇게 뒤집어서 노트북 상판이 바닥면을 향하게 해주시고요. 노트북 모니터가 평평해진 상태에서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바닥에는 상판을 보호할 수 있는 천은 깔아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키보드를 닦을 때는 좌우로 이렇게 막 닦으시면 조금 위험합니다. 천에 키캡이 걸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준비된 천에 세정제를 뿌리고 이렇게 한번 문질러 주는 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세정제를 많이 뿌려서 키보드로 흘러 들어가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를 닦을 때는 천을 엄지와 검지로 잡고 중지와 약지, 새끼손가락으로 노트북 키보드를 누르는 느낌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닦아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같은 방식으로 위에서 아래쪽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게 노트북을 청소하다가 파손이 되면 정말 억울하고 황당할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사실 뭐 아주 간단한 영상이죠. 노트북을 닦을 때는 조금 모니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틀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잡고 닦으시면
좀 과도하게 힘을 주면 모니터가 이제 뒤로 젖혀지면서 액정이 파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모니터 액정을 닦으실 때는 반드시 이렇게 뒤집어서 액정 부분이 바닥으로 오게 해서 잡고 이렇게 닦아주시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고요. 그렇다고 또 이렇게 누르시면서 너무 과도하게 힘을 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키보드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천을 잡고 위쪽으로는 약간 들어준다는 느낌이고,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힘을 준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한쪽으로만 닦아주시면 조금 안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좋고, 굉장히 빨리 닦아내시면 아무래도 또 이제 키캡이나 이런 부분에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조금 조심하면 될것 같고요. 아까 또 보여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반드시 천에다가 물을 뿌리셔서 하셔야 되고요. 이제 뭐 용액 같은 경우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 있는데 알코올기가 너무 강한 것들을 사용하시면 액정이라든지 아니면 알루미늄 바디를 쓰는 제품들은 색상이 좀 변색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유리 세정제 같은 뭐 가장 사실은 안전해요. 유리 세정제도 이제 원액을 그대로 쓰시지 말고 1:3 비율로 섞어서 사용을 하시고 물티슈나 이런 부분은 웬만하면 사용을 안 해주시는 게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트북을 깨끗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이외에도 다른 부분 질문이 있으면 영상에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니어스였습니다.